이번에 폭우로 인하고 예, 지금 또 너무 뜨겁죠. 지금 이 고추가 이렇게 지금 다 병충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철 때 고추값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이렇게 지금 고추가 달려 있어야 될 고추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셔도요. 예, 지금 고추가 멀쩡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도 예,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예, 이런데도 봐도 병충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서요. 지금 고추 농사요. 예,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아유. 이 옆구랑 가볼까요? 이게 더 심해요. 지금 이쪽이. 뭐 매달려서도 막 이렇게 있지만 다 막 지금 고추가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올해 완전 고추 농사 진짜 잘못됐어요.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매달려 있지만은 다 병충해 있고 있어서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가 저희 충청도 지방에는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곡식 익어가려고 지금 해는 지금 이제 쨍쨍 뜨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좋은 거는 좋아요. 좋은 거는 좋지만은 근데 진짜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될 고추들이 지금 바닥에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장철 고춧값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몫이고요. 무인도토리 방송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